안녕하세요. 생활 코딩의 이고잉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눅스 수업을 맡은 레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까지 생활 코딩이 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PHP와 같은 수업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웹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죠. 이번 시간부터 배울 리눅스는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질적이면서 이론적인 지식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리눅스 수업을 진행해 주실 레인님을 소개합니다. 레인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리눅스 수업을 맡은 레이입니다. 지금 현재 TNM 미디어에서 웹 프로그래머와 시스템 엔지니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예,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하셨는데, 시스템 엔지니어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시스템 그쵸. 엔지니어는 무슨 뜻인가요? 어떤 일을 하는 일인가요? 시스템 엔지니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웹 프로그램 만드신 것들 있잖아요. 예, 어떤 그런 것, 프로그램을 예, 만들죠? 그쵸. 그 프로그램들 만든 것들을 실제 서버 같은 데 올려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머랑은 구분되는 직업이라고 볼수 있나요? 예, 좀 구분이 되신다고 볼수 있고요. 예. 근데, 구분이 되지만 가장 친밀한 그런 관계 있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랑 시스템 엔지니어는 항상 같이 일을 한다. 예, 거의 라고 할수 그렇게 있죠. 보셔도 되죠.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작은 회사에 많이 있어봤지만 이 회사가 작으면 개발자가 시스템 엔지니어링도 합니다. 예, 그쵸,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지금 이번 수업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적인 업무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이제 좀 불편함을 많이 겪는 개발자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아마 예. 그럴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 리눅스 수업 말고 다른 수업들은 또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래밍을 배우려고 듣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어쨌든 간에 그 개발자가 로직을 만드는 직업이라고 한다면 시스템 엔지니어는 그 로직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관리하는 또 운영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하는 직업이라고 볼수 있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 그것들을 관리를 하고 예. 또 그런 것들을 하고요. 만약에 보안 업데이트가 발생을 하면은 그런 업데이트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서비스를 쓰시는데 접속이 느리다거나 이러면은 그쪽 고객센터에 접속 느리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물론 로직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 엔지니어가 해당 시스템에 최대한의 성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세팅하는 일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얘기는 배울 수업은 이제 리눅스잖아요. 예. 리눅스가 뭔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리눅스는 뭔가요? 리눅스는 윈도우즈 같은 운영체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 제일 그런 윈도우즈와 같은 운영체제인데 좀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물론 윈도우즈도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지만 예. 더 범위가 넓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으세요. 그 보통 윈도우에서는 이 GUI라고 해서 우리가 마우스를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뭐 이런 되게 그래픽컬한 환경들을 갖추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가능한가요, 리눅스에서? 리눅스에도 Xwindow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어가지고요. 예. 그럼 그 윈도우즈와 같은 동일한 GUI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X윈도우를 잠깐 한번 볼까요? 예, 지금 화면으로 보시고 계시는 게 우분투의 X윈도우 화면입니다. 아, 이게 우분투군요. 예. 그 윈도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차이점이라 그러면 UI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예. 조금 윈도우즈랑 좀 많은 부분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요. 예. 또 기본적인 개념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GUI, 그러니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측면에서는 예, 같은 예. 컨셉을 가지고 있는 운영체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뭐이 우분투에서도 이렇게 파이폭스가 있어서 이 파이폭스를 이용해서 마치 윈도우에서처럼 뭐 이렇게 사이트에 접근을 해서 웹서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파이폭스 안에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 오피스 프로그램이네요. 오피스 프로그램이 있어서 엑셀도 할수 있고 예. 그리고 뭐 이메일도 볼수 있고 사진도 볼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예. 일반적으로 윈도우나 또는 macOS에서 할수 있는 거의 모든 일들을 다할수 있다고 예, 볼 수가 동일한 있겠죠. 업무들을 다할수 있죠. 예, 물론 여기에 이 리눅스에 뭐 구현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 윈도우나 macOS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없겠지만 어쨌든 많은 일들을 할수 있다.
그리고 이게 공짜다. 예,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눅스를 이용해서 이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그 사용을 해봤고요. 예. 근데 사실 리눅스를 쓰는 경우가 일반인들 특히나 저는 못 봤어요. 우리 개발자들도 사실은 리눅스를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데스크탑에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눅스를 사용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에서 리눅스를 많이 쓰나요?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거는 웹 서비스 이런 데 많은 웹 서비스를 쓰고 계시잖아요. 네. 뭐 구글부터 시작해가지고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예. 그런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들이 있습니다. 그 서버 컴퓨터들 운영하는데 예. 그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 생활 코드에서 배웠던 HTML이라든가 예. 그리고 PHP 예. 그리고 MySQL 같은 그런 예. 환경들을 예.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리눅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도 좀 알고 있는 걸 조금 보태 보면 이 LAMP라는 말이 있죠, 그죠? 예. 뭐 그래서 L은 리눅스, 예. A는 아파치, 예, 아파치 웹 서버, M은 MySQL, 예. P는 PHP. 예, PHP 약자. 그래서 그 웹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죠. 그 중에 뭐 PHP나 MySQL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 개방된 기술이고 또 아주 많은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기술인데 이런 기술들이 가장 전형적으로 잘 사용되고 또 가장 잘 돌아가는 이 플랫폼 그 시스템이 사실상 리눅스이기 때문에 예. 이런 기술들 이를테면 아파치, PHP, MySQL 같은 기술들은 사실상 리눅스에서 주로 많이 돌아가죠. 예, 제일 궁합이 잘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리눅스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예. 리눅스를 알아두시면 그런 것들 이제 서비스 하실 때 예. 많은 도움이 되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번 시간은 이번 리눅스 수업은 그 이 웹 서비스와 관련된 특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아볼 거고요. 예. 그리고 기회가 되면 뭐 웹 서비스 외에 다른 기술과 관련된 것들도 뭐 살펴볼 기회가 있겠죠. 예. 예. 사실 리눅스라고 하는 거는 윈도우 같은 어떤 특정한 상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 리눅스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서 이 수많은 형태의 다양한 주체들이 구현한 이 상품들이 있죠. 제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분투잖아요. 예, 우분투 리눅스가 예.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 리눅스 수업에서 선택한 제품이 바로 우분투인데요. 예. 우분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우분투는 캐노미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에서 만든 배포본, 그러니까 상품이라고도 그러기도 하고 배포본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네, 그 배포본인데 기본적으로 데비안이라는 그런 배포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리눅스의 예. 종류 중에 예. 데비안이 있는데 예. 데비안의 종류 중에 하나가 예. 우분투다라는 예.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뭐 우리 생물학에서 종, 목 뭐 예. 이런 것처럼 복잡하죠. 리눅스가 예. 가계도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분투 말고 또 레드햇에서 나온 레드햇 계열 리눅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페도라라든가 RHEL에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그리고 예.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CentOS 같은 경우는 이제 레드햇 계열이라고 보통 이름을 많이 하고요. 예. 뭐 지금 뭐 CentOS, 페도라 이런 얘기들 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우분투와 똑같은 제품명들이고요. 뭐 이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뭐 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냥 제품명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모든 제품을 다 각각 써볼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고 그게 바로 우분투인 거죠. 예. 그럼 우분투를 공부하시면 나중에 페도라나 아니면 CentOS나 뭐 수세나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리눅스인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나요? 예, 기본적으로 개념들은 동일하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른 것들인데 뭐 예를 들면은 네트워크를 설정을 할 때 예. 우분투는 뭐 ETC 밑에 네트워킹 밑에 인터페이스라는 파일을 수정하는데 레드햇은 ETC 밑에 예. 시스콤픽 밑에 예. 네트워킹 아래 예. 그 해당 디바이스를 수정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르고요. 예. 그런 것들 외에는 전부 다 동일합니다. 뭐 비유하자면 이제 워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중에는 아래 한글도 있고 그리고 예,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렇죠. 워드도 있고 예. 또 좀 생뚱맞지만 훈민정음도 있죠. 예.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이 각각 워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 형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사용할 수 있으면 나머지 프로그램들에 적응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잖아요. 예, 금방 예. 적응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우분투 안에서 리눅스, 페도라, 센토에스 이런 각각의 배포먼들의 차이점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아래 한글의 차이점보다 훨씬 더 적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예, 거의 설정 파일 정도만 변경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예. 다 동일하세요. 그래서 이번 수업을 보시면 우분투뿐만 아니라 다른 리눅스, 뭐 뒤에서 우리 살펴볼 macOS까지 다 커버가 되는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macOS와의 관계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리눅스와 macOS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일종의 사촌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사촌이요? 예. 왜 사촌인가요? 그 리눅스와 macOS를 이루는 근간이 커널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그 커널이 비슷한 것과 아예 동일하진 않지만 같은 뿌리에 나온 그런 커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예. 사실 커널이란 말은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모르셔도 상관없죠.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이 리눅스의 역사가 기본적으로 유닉스 예. 라고 하는 엄청 복잡하죠. 그쵸. 유닉스에서 시작이 됐는데 예. 이제 macOS도 유닉스를 뿌리로 두고 있고 예. 리눅스도 유닉스를 뿌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예. 리눅스와 macOS를 사촌관계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리눅스를 할 줄 안다고 하면 macOS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예. macOS에 그쵸.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고 예. 더 나아가서 유닉스라고 하는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 명명어 출력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만 다르고요. 예. 기본적인 개념이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유사하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분투를 기준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지만 이 다른 리눅스의 배포판이나 아니면 macOS에서의 어떤 차이점 같은 것들을 가급적이면 저희가 짚어드리려고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분투가 아니라 다른 배포판을 쓰시거나 아니면 macOS를 쓰시는 분들도 저희 수업을 통해서 사용하고 계신 운영체제를 더 효율적으로 또 그 운영체제에서 여러 가지 웹서비스 같은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경험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이번 수업의 마지막으로 이제 리눅스 역사에 대해서 잠깐 짧게 알아보실 텐데요. 예. 근데 그 전에 그 잘 정리되어 있는 가계도가 있어가지고요. 예. 그거를 제가 그 오픈 튜토리얼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게 지금 그 가계도인데요. 예. 지금 그냥 얼핏 보기에도 좀 복잡해 보이시죠? 예, 복잡하네요. 예. 이거 좀 클릭을 하면은 더 복잡해집니다. 예, 이게 뭐죠? 이게 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예. 그 현재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992년도부터 예. 2007년도까지의 그 리눅스 배포본들이 어떤 게 있었고 예. 어떤 게 없어서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요. 부모 형제 관계를 나타내주는 가계도군요. 네, 뭐 그렇게도 예.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예. 부모 형제로 보는 게 제일 맞겠네요. 예. 그 친척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가장 큰 규모의 배포본들이 여기 나와 있는 데비안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 요 아래 있는 슬래기어도 있긴 한데 이거는 요즘에 좀 많이 좀 안 쓰는 추세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드햇이라는 이런 큰 두 개의 축이 있는데요. 데비안과 레드햇이라고 예. 하는 리눅스가 예. 이제 양자, 예. 양대 산맹이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데비안에서 지금 이 데비안을 보시게 되면 데비안에서 많은 리눅스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시간을 흘러가 보면은 되게 많은 리눅스들이 있었는데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볼 거는 우분투라는 리눅스를 볼 거고요. 우분투는 예. 생긴 지가 별로 오래되지 않았나요? 예, 좀 젊은 놈에 좀 속하는 놈이고요. 예. 근데 젊지만 이 안에서도 지금 보시지 되게 많은 정도로 가계도가 많이 뻗쳐 있습니다. 아, 이 우분투로 인해서 파생된 자식들이 예. 또 많이 있네요. 예. 그럼 이 우분투는 왜 요즘에 주목받고 있나요? 캐노피칼이라는 그 회사에서 예. 그 회사에 많은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 좀 윈도우즈나 이런 것들 대체해 보자, 기존 리눅스들 좀 쉽게 써보자라는 모토로 많이 모였고요. 그리고 예. 데비안 계열이긴 하지만 데비안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 업데이트가 되게 느렸었어요. 아, 뭔가 새로운 버전으로 예. 진행되는 게 느렸다. 예, 많이 느렸는데 제가 듣기엔 신중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 예. 되게 그 보수적으로 좀 커뮤니티가 운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많이 좀 어느 정도 해결해서 최신의 기술도 많이 쓰고 있고 예. 업데이트도 빠르고 보안성도 훌륭하고 이런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본과 또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우분투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배포판들에 비교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예. 할 수 있는 예.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리눅스의 수많은 배포판 중에 가장 주목받고 가장 뜨겁게 발전하고 있는 배포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분투가. 예. 예. 레드핫은 또 어떻죠? 레드햇은 그 레드햇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햇은 회사에서 예. 그 개발한 리눅스고요. 예. 개발했다기보다 그것들은 이제 그 배포분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레드햇이라는 회사가 되게 그 좀 그 리눅스 커뮤니티에 공헌을 한 게 되게 많아요. 아. 예, 리눅스 커널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많은 프로젝트에 리눅스 그 레드햇 소속 개발자들이 포함돼 있고요. 지금 이렇게 딱 봐도 예. 데비안 가솔들이 이렇게 많고요. 예. 슬랙의 용어죠? 예. 예, 이것도 이렇게 꽤 많은데 예. 레드햇도 엄청나게 복잡한 가계도가 있네요. 예. 예. 그래서 데비안, 특히 레드햇 이 두 개가 중요한 양대 산맥이고, 그 데비안 중에서 이 우분투라고 하는 이 제품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제품이고, 우리는 저 제품을 이용해서 리눅스에 대한 이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우죠? 오늘 이렇게 실제로 리눅스를 보셨는데 예. 이 리눅스를 실제 컴퓨터에 예.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다음 시간에 배워보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뭐 파일을 어떻게 뭐 이 파일 관리나 이런 것들까지 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